종창 브라더스의 종창력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시잖아.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나날이 좀 병원 생활이 익숙해지시는 것 아니, 같아요. 이제 병원 생활 안 해요. 병원 생활 이제 안 해요? 퇴원하셨어요? 아니, 지금 있는 병원은 네. 간병인 전담 병원이어가지고 보호자가 있을 수 없어요. 보호자 없는 병원. 네. 그렇고 그 민간인데도 그렇게 합니까? 네? 예, 예. 민간 병원도? 그렇죠. 지금 이게 재활병원은 네. 재활치료가 중요하니까 간병인들이 역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앞으로 계속 좀 확산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간병인 전담 병원 그리고 간병인 없는 간호사 전담 병원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의료 인력들 더 넓혀 나가고 근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문제긴 하지만요. 공공성을 확충해야죠. 그렇죠. 예. 답은 그거죠. 예.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되고 증세는 재벌부터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팥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이라고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 열흘 남았어요. 한 보름 남았어요. 예. 아,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가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사실 다 진을 빼가지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 이제. 네. 네, 저희는 그냥 의원님이라고 미리 불러드릴게요.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바쁘시죠 요새? 아, 엄청나게 바빠요. 아마 제가 제일 바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직 상임위도 결정 안 됐잖아요. 그러게요. 예. 아, 근데 저는 뭐 네. 아주 엄청나게 일이 벌써 일이 그러니까 한 달 선거 끝난 지 한 달 됐는데 제가 보기에 김종대 의원님은 한 1년 되신 것 같아. 피로도가. 네. 아니, 저도 몇 년 지난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바쁘니라 김종대 단장, 김종대 의원님 뭐 네. 모르는 일 하나 있을 것 같아. 약올릴 일 하나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어제 하나가 졌거든요. 어? 하나가 졌다고. 아, 야구. 프로야구. 빗속의 야구. 그거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네. 못 봤겠지. 네. 하나가 어제 네. 저기 5연패 했는데 네. 기아한테 졌거든요. 아. 내가 기아 팬이잖아요. 이건 봤다 하면 좀. 기아가 어디예요? 광주예요? 네. 그리고 하나가 안타 18개 치고도 졌어. 세상에 네. 이런 팀이 어딨어. 김성근 감독님 힘내셔야 되겠네. 이제 네, 쫓겨나면 어떡하냐 또. 좀 아프세요 그분도. 아 그래요? 네. 왜 아프다 여기저기. 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네. 네. 팥장과 함께 하시면서 기운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도와주시는 두 군데 있잖아요. 어디죠? 풍부양꼬치. 네, 저희가 네. 지난주 갔었거든요. 아, 네, 그 일산점에 사람이 별로 없어. 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팔아드려야겠다. 그 팥장에 광고했더니 매출이 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팔이 날리더라. 그럼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조만간 가겠습니다. 예, 예. 방문해서 좀 팔아주세요. 네. 양고기 맛있어요. 양고기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예. 아유, 특별히 그 집 양고기가 더 맛있어.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팥장에 서포터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어. 일산 사시는 팥장 애청자분도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테이블 정도는 팥장 듣고 오셨다 이런 분들 계시다는데요. 주변에 계신 서부권, 서부권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주문닷컴 있잖아요. 꽃 좀 사셔. 5월에 꽃 수요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때 좀 예. 팔아주셔야 알겠습니다. 돼요. 예. 아, 오늘 성년의 날이래요. 자녀분, 어이, 그 아드님 올해 대학 갔잖아. 그러니까, 김창수 원장님 몇 살이에요? 아직 올해 성년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성년 20살부터죠? 20살부터죠.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만으로 19이에요? 네.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미리 사줘. 꽃 좀 보내주세요. 네? 투표도 못했어. 투표도 못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김종대 저기 의원님은 몇 명이에요? 애들이 몇 살이에요? 둘인데 하나는 성년이 됐고 네. 하나는 내년에 돼요. 그래서 딸아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동갑이네 막내가? 그렇죠. 딸에게 하나 보내세요. 꽃을. 꽃을 준 아빠. 성년을 축하한다. 이렇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네. 예. 자, 그 두 분 30년 직이라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5.18이 내일 모레예요. 80년 5.18 광주항쟁 다 기억하실 텐데요. 김창수 원장님 5.18 얘기하니까 벌써 왜 표정이 급 어두워지세요? 아니 뭐 어두워졌나요? 한 년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5.18 때 몇 살이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고1? 네. 광주에 있었으니까. 광주에서. 80년. 네. 광주에 있었어요 정말? 광주에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계셨어요 그때? 5.18 때 전 현장에 있었죠.
현장에 네. 시민군? 시민군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한 명이랄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뭐랄까 그때 이제 수업 중에 갑자기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고등학생이니까 네. 수업 중에 갑자기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충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해 5월 달에 계속 비가 왔어요. 주말만 되면 또 비가 오고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5월이 80년 5월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80년 5월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우리는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대학생들이 비 맞고 데모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데모하는 이제 구호도 이렇게 많이 듣고 전두환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 계엄철폐해라 뭐 김대중 씨 석방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호로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업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겠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수업 안 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 예. 마음은. 근데 이제 우리는 수업 안 한다니까 좋지만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국인지 대충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청 앞으로 가자. 아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광주 동신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에서 2번 버스를 타면은 도청 앞으로 갔어요. 근데 2번 버스를 탔는데 도청을 안 가고 영동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스가. 예. 그래서 이제 도청 가는 길이 막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내려서 도청 가는 길로 가는 중간 길목에 대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대인시장에 그걸 거쳐서 도청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절대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라. 젊은 사람들 보면 다 잡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교복을 입었나요? 교복 입었었죠. 그때는 이제 동복 입을 검정색 동복 입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5.18 기간 중에 이제 동복에서 하복으로 바꿔 입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이따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도청 앞으로는 가지 말고 집으로 얼른 가라 그래서 겁이 났죠. 그래 이제 집으로 오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중간에 광주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공원 쪽으로 해서 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최초로 대학생들이 공수부대들한테 묶여서 뚫려 맞는 것들 참으로 목격했죠. 직접 눈으로. 예, 이렇게 굴비 엮이듯이 다 이렇게 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앉고 뒤에 앞사람 엉덩이에다가 머리를 박게 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뒤로 까고 엉덩이를 깐다는 게 무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엉덩이를 살짝 벗겨 놓는다니까. 아니, 옷을? 예. 옷을 벗겨놨죠. 엉덩이를 살짝 벗기고 이제 멀리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머리를 또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굴비 엮듯이 쭉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다시 이제 뒷길로 갔죠. 그런데 이제 뒷길로 가는데 막 그 뭐 군인들이 그 가게들 문을 부시는 그런 것도 이제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나오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마다 나와 있어가지고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학교 오늘은부터 휴강이다, 학교 오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청 앞으로 갔죠. 도청 앞으로 갔는데 뭐 하여튼 시점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광주항쟁 기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광주항쟁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도청 앞에 자주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남대 총학생장이었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박관현 열사 연설도 도청 앞에서 듣고요. 하여간 뭐 차차 조금 있다가 더 계속 말씀드리긴 하죠. 일단 서두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36년 전의 오늘을 김창수 원장님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안 잊혀지는 장면. 물론이죠. 인가 봐요. 아니 그 왜 그 생생하게 기억하냐면은 그냥 모두 그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80년 5월의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저는 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충실히 알았다거나 그러진 않죠. 다만 이제 약간의 호기심 같은 걸 가지고 참여하고 구경했다가 먼발치에서 구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또 보고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에게 있어서 사춘기는 없었어요. 고3 때 이제 3년 기간 동안에 친구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그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18 기간 동안에 그런 경험담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였냐면은 대학생 언니, 대학생 누나, 대학생 형을 두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우리들한테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죠. 왜냐하면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시에 그 형사단 아카데미라는 그런 서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또 대학교도 있는데 아카데미 단소가 폐쇄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도 선배들도 이제 못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뭐 형들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80년도 광주에서 내가 보고 들었던 거를 서울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줘야겠다. 고3 때 이제 갑자기 그런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야겠다 생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가 만약에 만난다면은 네. 물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청춘 돌리도 너 때문에 내 청춘 다 갔다. 망했다. 내 청춘 돌리도. 저는 5월이 지금 얼마나 햇살이 따뜻하고 오늘 비 온 다음에 공기가 얼마나 맑고 5월의 초록이 얼마나 실록이 우거져가지고 아름답습니까? 네. 근데 우리들에게 5월은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5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5월은 항상 핏빛 5월이었고 5월의 공기는 이렇게 막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루탕 가스 속에서 우리는 5월을 보내했죠. 그렇게 해서 내 청춘을 그렇게 보낸 거죠. 대학교 때 내내 그렇게 보낸 거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전도원한테 내 청춘 돌리도 하고 요구할 만하지 않겠어요? 뭘 구상권이라도 청구할까? 김종대 의원님은 그때 몇 학년? 저는 중3 때였고 중3. 또 광주하고 거리가 뭐 청주에 있었으니까 전혀 뭐 우리 창수형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그렇죠. 살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미션 스쿨이라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목사인데 네. 어느 날 기도를 하더라고 광주의 저 폭도들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어쩌다 신문지상에는 뭐 소요 사태가 있다는 거 정도만 나왔지 보도가 다 통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환부가 이제 골마 터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전혀 다른에게 인식하는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대학 와서 광주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감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수형 같으신 분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학교에도 광주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동기생들 선배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 84년 어느 시점인가 최초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게 독일의 당시 예. 특파원이 광주에서 찍은 예. 예, 이 영상을 학생회에서 입수해가지고 그때 그 비디오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틀어주는데 아 감정 그 자체였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기 MT나 뭐 이렇게 야외 학습 같은 거 나갔을 때 제가 뭐 운동권이 된다는 생각하고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광주 얘기에서는 우리가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고 결국은 뭐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광주라는 것은 하나의 모든 정신의 출발이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환의 서곡이었고 하나의 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겪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뭐랄까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과 이성이 이제 새로 그 재구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원초적으로 그런 어떤 감성적으로 시작된 건 전 아닙니다. 아, 상당히 이제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된 네. 거니까 좀 다르죠. 3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주 정신은 실현,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정치권의 분석 평가가 있어요. 예.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느꼈던 것, 네. 그 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교 와서 어떤 배운 용어, 익힌 네. 용어로 예. 한다면은 대동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그때 휴교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휴교 네.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도청 앞에도 가고 또
마을에 우리 이제 광주 외곽 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근데 대학생들이 이제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 또 시민군이었죠. 그래서 시체에 덮을 태극기가 부족하다. 태극기를 가져다 달라. 시민 여러분, 태극기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집에서 태극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버스나 트럭을 타고 다니는 그 이제 김종대 단장이 청주에서 봤던 그런 이제 폭도들이었죠. 들었던 그 폭도들이 이제 버스와 트럭을 타고 다닐 때 광주 시민들은 그 폭도들에게 빵이나 우유나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대동세상이었다. 나중에 용어로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던 그런 이제 그 대동세상의 모습들이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그런 정신을 구현하는 것, 이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88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83년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광주에 대한 우리의 이슈가, 구호가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하라였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광주 학살 원흉 처단하라. 네, 85년도에 가가지고는 이제 광주 항쟁을 배후에서 광주 학살을 배후에 조종한 미 행정부 공개 사과하라. 그러다가 이제 86년도에는 미제 축출, 이런 과격한 구호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이제 정권 교체하자 해가지고 이제 직선제 구호로 이렇게 바뀌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88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됐습니다. 광주 사태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런 어떤 80년대 내내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천도꼬리 같이 된 운동권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광주의 진실을 밝힌 덕에 88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폭도들에 의한 광주 사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역사의 진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동학난이, 동학혁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다. 그런데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기까지는 10년도 안 걸렸다. 이게 역사의 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광주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은 측면에서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5월에서 통일로 나가자,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에서는 그 이후에 광주를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광주 현장에, 80년 광주 5월 그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대동세상, 그것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되면서 이제 5월에서 통일로 나가자고 했던 그런 주장, 그리고 광주를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광주에서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통일로 나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주 얘기를 이제 쭉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제 사흘 동안 내내 이어갈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예. 광주에 이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네네. 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김종대 단장 용어를 제가 쓰자면은 저도 단독입니다. 단독. 김종대 단장 흉내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김종대 그 의원께서 단장님께서 하실 때는 단독입니다. 근데 사실 뭐 단독 같지 않은 단독이니까. 이제 광주 88년도에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되기까지에는 이것이 폭도가 아니라 시민군의 정당 방위였다, 이렇게 돼야지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폭도가 아니라 시민군의 정당 방위였다는 거는 사실은 그 현장에 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80년 5월 21일 날 1시 30분에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발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발포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두환 지금 이번에 발포 그거에 대해서 또 오리발 내밀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발포 책임자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5월 21일 1시 30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도청 앞에서 시민군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니까 시민군들이 광주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경찰서가 탈린 곳, 시민군에 의해서, 당시 용어를 한다면 폭도에서 탈린 곳이
나주경찰서 금성동 파출소였습니다. 광주 도청에서 금성동 파출소까지는 당시에 버스로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근데 제 아버지가 당시에 거기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폭도들이 아버지가 근무하고 계시는 나주경찰서 금성동 파출소를 습격한 거죠. 아, 아버지가 경찰이셨어요? 네. 어. 그래서 습격하고, 그래서 제 아버지는 이제 피신하신 거고, 길 건너편에 이제 동네 그 저희 친구들이 하는 친구 아버님이 하는 거기 이제 동네 가게로 몸을 피신했었고, 거기에서 무기고를 이제 턴 거죠. 시민군이. 그러면은 누가 먼저, 그러니까 발포가 먼저냐, 무기고를 턴 게 먼저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폭도냐 정당 방위냐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988년도에 밝혀졌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한참 광주 청문회 때 논쟁이 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금성동 파출소를 줄여서 금파라 그럽니다. 금파가 털린 게 2시 반쯤 됐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고서 쓰셨겠죠. 그래서 시민군이 발포한 거는 이제 광주 도청 앞에서 발표했으면 1시 반이고 시민군이 그 파출소를 턴 거는 무기고를 턴 거는 몇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 내부의 어떤 보고에 의해 가지고 2시 30분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발포가 먼저고 1시간 후에 시민군이 무장한 걸로 됐기 때문에 시민군의 무장은 정당 방위가 된 거죠. 그리고 정당 방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 사태는 폭동이나 사태가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예,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80년 그 5월 달에 그 불타는 파출소를 제 아버님께서 이제 몸을 피해가지고 건너편 가게에 계시다가 시민군들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불타는 그 파출소에 뒷수습을 하신 그 공로로 뭐 국난 극복 훈장 동장인가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영향가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거고 5.18을 일으켰던 주범들은 태극 무공 훈장을 다 받았어요. 자기들끼리는. 하여튼 뭐 그런 제 아버님이니까 그 역사적인 중요한 현장에서 광주에서 광주 항쟁의 그 어떤 정당성을 밝히는 그 현장에 계셨던 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내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거였죠. 물론 지금은 제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 아버님이 지금 팥짱 이거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네. 팥짱 아주 애청자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역사가 역사 현장에 있던 증인, 증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팥짱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후대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당시에 김창수는 당시에 김종대는 어떤 말을 했는가를 이제 후대가 알게 되겠죠. 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쫄리네. 말 똑바로 해야 되겠다. 왠지 이렇게 자세도 바르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광주가 남긴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면 아직도 현세대 86세대라고 하죠. 지금 계신 그 김창수 원장님 또 김종대 의원님이 그 하셔야 될 역할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서 이제 광주에서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방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북 교역액이 올해 빵원이래요. 개성공단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직도 이제 그 뭐 다시 재개도 못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김종대 의원님 국회 개원하면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10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조금 벌써? 더 지났죠.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벌써 노동자들 그 여기 이제 기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이미 생존의 위기가 닥쳤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융자 형식으로 기업 지원을 한다 그럽니다만 그건 사실은 다 비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세울 것처럼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지금 어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좀 미묘하게 관측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우선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이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폐쇄하는 바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국민과 생명과 재산 또 이런 어떤 그 생존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위헌이라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면은 그 상당히 정부의 책임은 이걸 중단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 입주자들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죠. 첫째, 정부가 이렇게 무언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줄 때 이 생계를 다 보전해주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뜻은 혹시라도 개성공단이 영구적으로 폐쇄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가. 네. 이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이렇게 기업을 내팽겨쳐서 완전히 고사시키면 나중에 개성공단 재개 동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이런 또 배경의 생각은 없는 것인가. 복잡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언가 개성공단의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 수순이 뭐냐. 이게 과연 재개가 되는 것이냐 영구 폐쇄로 가는 그렇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날에 어떤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그 공장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털을 닦고 기계를 갖다 놓은 거기서 기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20대 국회에서 그걸 좀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긴 어려운가요? 여전히. 아니 그 주장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정부나 기업이든 간에 조만간 재개될 거라는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남북한 간의 그 국면이나 정세가 좀 변해야지. 저번에 그 2013년 중단될 때는 북한이 중단 조치를 했던 것도 시고 네. 그것도 우리 측의 어떤 그 저 부당함에 대한 지속적 항의가 있자 곧바로 철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리 정부가 중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길들이기 내지는 어떤 그 협상의 무엇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개성공단 폐쇄 그 자체가 목적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아프게 해야 되고 네. 교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므로써 북한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그것이 또 핵 문제가 전제 조건이 된다면 이 구조에서는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지금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재개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뭐 이건 남북한 관계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네. 그 당위적인 규범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김창수 원장님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광주에서 통일로. 유엔 제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당장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이야기하는 것도 당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에 대한 피해는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뒤따를 텐데 뭐. 정부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합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공장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뭐 제공해주고 또 실업자들에 대한 또 뭐 대응책 같은 것들도 충분히 뭐 마련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이제 기업에서는 네. 제대로 된 어떤 보상 같은 것들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또 개성공단을 폐쇄한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칭이라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그러면 통칭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별다른 조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헌법 소송을 지금 내는 걸로 알고 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난 이후에 조치도 현재 이제 어떤 기업인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123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원부자재를 납부했던 네, 하청기업들. 하청기업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네. 그나마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또 하청기업들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을 닫고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김종인 단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떠한 조금 아예 그 개성공단을 문을 닫은 것 닫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갈 정도로 대책 없이 이제 우리 카드를 쉽게 또 써버렸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에 가지는 문제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한국 경제에
이 저성장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한중 관계라든가 또는 뭐 북방 경제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경영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낸다는 선례를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정치적 카드로 쉽게 소진해 버리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장차 우리가 입을 화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사회 경제 교류의 확대, 이것은 빵원이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우울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정, 그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비난한 게 바로 뭐냐면은 아, 왜그 저기 허구한 날 북한 붕괴만 말하면서 뭐든 응징하는 방향으로만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안 해야지. 하고 한반도 신뢰 너무 프로세스.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걸 저기 반성하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운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 비판했던 그 논리보다도 더 심한 게 박근혜 정부 때. 더 세게 그러니까 나가. 더 세게 나가는데. 참뭐 이런 식으로 순환 논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북 관계 잘하겠다고 나섰는데 뭐몇 가지 국정원의 몰핀 주사 같은 정보 보고 몇건 받으면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북한이 붕괴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절단절하다가 이제는 평화 협정 논의도 안 하겠다는 건데. 아니 사실 저 미국 중국에서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외교적인 방식으로 뭘 이걸 풀어볼까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곤 있잖아요. 근데 혼자 지금 아니라고 빠지고 있고. 아 옛날 정전협정 체결할 때 이승만 혼자 빠졌잖아요. 그 뒤로 60년간 국가가 그것 때문에 덕본 게뭐 있습니까? 손해만 봤지. 맞아요. 평화협정 얘기 나오니까 또 빠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진짜? 에? 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인 전쟁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예. 박근혜 정부가 뭐 이명박 정부가 무슨 뭐 신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제재만 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뭘 남북관계를 기회로 살려보자 해가지고 통일 대방론을 많이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또 북한에 대해서 거의 뭐 몰아붙여가지고 뭐 붕괴되면은 뭐 그것까지도 기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남북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대중 얘기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천안문 갔을 땐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천안문 관광을 그러니까요. 잘했다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돌아가지고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관계 속에서 또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한 거죠.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디로 갈 건가? 한중 경제협력 속에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친구를 지난주에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길들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통한 소식통은 아니고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감각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난 한두 주 동안에 우리 언론에서 유커들이 대개 무슨 한국에 와가지고 몇천 명씩 치킨 와가지고 치킨 파티를 하네, 뭐 삼계탕 삼겹살 네 파티를 하네, 삼계탕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커들이 한국에 와서 이 씀씀이가 크니까 뭐뭘 한국에 와서의 어떤 그 구매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한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한국 경제에 좋은 희소식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기업의 휴가 때 이제 한국에 단체로 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현장에서 근무 일하는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그런 게 중국 정부하고 아무런 조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면 대규모로 이렇게 오는 게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은 어떤 2, 3월 달에 사드 문제 때문에 어떤 한중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네거티브 과시하는 거. 하지 않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중국은 한국 경제에 이런 영향력, 이런 좋은 관계를 미치는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뭐 중국 정부의 정책인지는 사실 알기 어렵고 정말 감각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중국하고의 관계 같은 것, 또 북한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냉탕 원탕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과도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있어 보입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경제가 중국 의존도 굉장히 계속 높아지게 되는데 중국에게 다 먹히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라는 걱정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꽃게철 될 텐데 그때 되면 NLL에서 중국 어선이 다 와가지고 꽃게 잡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이 꽃게철이에요. 지금이? 아, 지금이 4, 5, 꽃게철이구나. 6월이 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NLL 주변에 전부. 지금 최근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NLL 주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해 한강 하구 수역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강화도 북쪽과 네. 그다음에 강화도 왼쪽 북단에 있는 교동도 이 북쪽 지역은 NLL이 아닙니다. 거기는 군사 분계선이 없어요. 네. 거기에는 정전협정 5조에 따라 가지고 공동 관리 수역이에요. 한강 하구 수역이.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중국 배들이 대체적으로 NLL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오는 예, NLL 북쪽 지역에서 NLL을 타고 들어와서 NLL 북쪽 지역에서 꽃게를 잡아가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NLL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제가 좀 속되게 말하면요. 간이 부었어요. 좀 중국 중국에 배가? 예,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NLL 북쪽과 연평도 있는 그 꽃게 의장 거기에서 더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네. 교동도 북쪽 지역, 교동도에서 500m 지역까지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0척, 200척 정도 해서 꽃게 잡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돌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남북 그 공동 관리 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단속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NLL 플러스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까지도 알고 이제는 한강하고 공동 관리 구역 수역까지 돌아와가지고 뭐 이러다가 뭐 지금 꽃게랑이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이 항상 꽃게 그 성어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평년에 비해서 꽃게 수확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중국 배다 봤습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김종대 해야죠. 단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백령도, 연평도 참 연평해전. 남부럽지 않게 살던 곳 아닙니까? 아, 잘 살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업 통제가 심해가지고 옛날 같은 소득을 올리질 못하고 공공근로에 연명해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조업이 제한되니까 이제 양식업으로 많이 바꾼다든지 또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서북오도 지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부 그 공공시설 뭐 이런 거 설치하는 방향으로 돈이 대부분 빠져나갔지 어민들 그 소득 증대에 그렇게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있다 그러지만 기대에 못 미쳐요. 결국 공공근로에 또 의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평화가 깨진 섬에서 그 해역에서의 어떤 그 번영과 어떤 생존이 무너지는 그 전형적인 경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평화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게 여기서 또한번그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정부가 아무리 많은 복지를 해주고 뭘 해준다 그러지만은 역시 최고의 복지는 평화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해야지 전쟁의 논리와 복지가 같이 갈수 있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그 안보 군사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판을 다 깔아놨는데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만 그러냐? 해병대 주둔하는 애들도 지금 장구류부터 의식주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요. 다 고생해요, 다. 왜 그래요? 이제 해병대가 아무래도 힘이 약한 데고 또 격오지고 귀신 여러 가지 잡는 하다 해병대인데 왜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귀신만 잡아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면은 모두에게 고통인 것이죠. 거기에다 또 우리만 그럽니까? 북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그저 소모적인 대결 구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평화가 최악의 복지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평화만 유지가 되면 개성공단 왕왕 팍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이게 북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남한 경제에도 아주 좋거든요.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이 싸. 괜찮아. 품질도 좋고. 아줌마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 요새 산에 안 가는 엄마들이 어딨어요. 주부들 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전부 산에 가요.
1시간짜리. 왜냐하면 돈 안 쓰고 운동하기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다 등산복 입고 또 등산복은 또 하나씩 또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운동화와 또 복장이 좀 돼줘야 또 산에도 갈 맛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40, 50대들이. 그러니까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옷들이 얼마나 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그 개성 우리나라 이제 봉제산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서울에 이제 동대문이라든가 이런데 그 봉제 산업을 하는 작은 이제 공장들 네.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뭐 어떤 노동자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성공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선호했던 거였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난주인가 무슨 뭐 과학기술자 대회에 가가지고 그 제가 이게 팟캐스트니까 깔때기를 좀 이야기 깔때기를 깐다 그러나요? 이렇게 제가 한 1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와서 써먹고 있더라고요. 그 팟장 듣고하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팟장에서 이야기했어. 그럼요. 팟장 듣고 다 그 네. 정보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이 써머리 예, 이게 자료가 좀 괜찮은 이야기다. 예. 써먹을 만한가다 해서 그런 거구나.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단 넛크래커다. 그러니까 땅콩 까는 예, 예. 그 도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게 지금 낀 신세다. 근데 그동안에는 중국한테 우리가 품질 경쟁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위에 있었고 가격 경쟁에 중국한테 밀리고 네. 일본한테는 이제 품질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가격 경쟁에 우위가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일본이 엔화가 평가절하 되면서 그렇죠. 가격 경쟁에서 우리 일본한테 밀리는 거예요. 일본한테는 품질 경쟁에서 밀리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네, 네.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이제 우리하고 무역에 우리하고 제조업에서의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일부에서는 중국이 네, 이제 우리를 네, 이기기 네. 시작해가지고 중국한테 그동안에 가격 경쟁에서 이겼는데 품질 경쟁에서도 이제는 중국한테 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중의 어떤 넛크래커의 상태로 한국이 몰리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만 만들면은 우리는 품질 좋은 것을 네. 낮은 가격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1년 전에 제가 팟장에서 했는데요. 네.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자꾸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라. 물론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제가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너무 이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는 것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어떤 모순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개성공단 같은 거 우리가 김종대 전쟁 이야기 한 것처럼요. 계속 이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네. 또 경제를 통해 가지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상호 관계에 있죠.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같은 규모의 공단을 10개 이상 만들 경우에 네. 그것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고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생산했던 것을 가지고 중국의 동북삼성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그렇죠. 길인데 네.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네. 듣고 이제 보고를 올리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아니 그 저기 김종대 의원님 전화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게 중요하다. 통화 안 돼요? 이제 원내대표 만났다고 신문에 떠들썩한데 저 비례 초선을 왜 만나? 그것도 비교섭단체를 그러니까 아이고 좀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꼭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 좀 잠잘 데가 없어 군은 예? 조금 있으니까 또 이제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교전 훈련 장비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마일즈 장비. 예, 마일즈 시스템. 네. 이 또 성능이 예? 엉망이야. 뭐야 이게? 이게 뭐 네. 제대로 된 게 없어. 감사원에서 했더니요. 10건 중에 8개가 문제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일찍 예측했던 거예요. 50% 이상이 다 정상적이 아닐 것이다. 뭐 우리 장비가.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그것도 제가 3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기사를 썼어요. 그때 마일즈 장비가 네. 왜 부실화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아하. 아 똑같은 사연입니다. 자, MB 때 다 저질러진 거예요. 예, 대략 2012년경에 다 한 시기에 저질러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의 역설에 직면했던 것이죠. 무기 소요는 왕창 늘리되 예산은 다 깎아라. 그러니까 막 30% 50%씩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네. 사업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짝퉁 불량 장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업자가 납품했는가를 들춰내서 두들겨 패기 전에 네. 정부가 이미 그 비리를 조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부터 두들겨 패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단가를 맞추려고 그 또 새로운 어떤 기상천외한 그 비리가 생겨나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량 방탄복, 불량 음파 탐지 장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가 맞추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면 사업을 늦추거나 소요를 조정했으면 됐을 걸 가지고 네. 지금 중복된 장비들이 많거든. 그걸 다 산다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건데 네. 이거 정부부터 두들겨 패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도 원래 이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150억짜리라는 150억이요. 예, 이게 그 돈에 될 사업이 아니라고. 계속 한 반토막 났을 거예요. 처음에 소요 부서가 측정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된 사업에선 비리가 없다니까. 그런데 다 이런 사업에서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뭔가 사가 낀 사업들이 있어요. 전부 그 MB 때 청와대가 직접 무기 개입에 도입한 개입한 최초의 정부거든. 여기가 아예 이거사 저거사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예산 깎고 저거 이래가지고 그래서 국방비에서만 불용액을 1조 원 남겨가지고 네. 그걸 4대강으로 전용했던 겁니다. 그걸 4대강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저기 국방 사업들을 전부 들춰보기 시작을 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다가 네. 결국은 그 무렵에 된 사업들 털어보면 네. 거의 전체가 다 이런 양상이에요. 부실이에요. 네. 거의 전체가 그래요. 지금 군에 무기 도입된 무기 중에 50% 전 전쟁을 하면 못 써먹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총을 쐈는데 안 나가고 전투기를 띄우려 그랬는데 다를 미사일이 없어.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전군의 그 장병들한테 전쟁 나면 네. 63만 명한테 1인당 슈루탄 몇 발 주는지 아십니까? 몇 발 줘요? 한 발이에요. 네? 한 발. 그거 갖고 전쟁하래. 돈 없다고 지금 56만 발 비축하고 있어요. 부증네. 그리고 전쟁 나면 적어. 그때 생산한다? 이미 전쟁 끝나 그 사이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라고 저기 새로운 무기를 사고 또 정권이 뭐 이거 대책을 세워라 지시한 걸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서 빼와야 되거든. 이러는 동안에 무기 소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안함 연평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4대강은 또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업 일률적으로 30%. 그다음에 이거 왜 국내 개발해? 외국에 싼 거 있다는데 바꿔 한 게 그게 뭐냐면 그 이규태가 개입한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비리. 네. 그다음에 저기 지금 무기 중개상 또 한모 씨가 개입돼 있다고 알려진 영국제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이라든지 네. 이거 전부 그냥 가고 있던 거 다 사업을 깨고 싼 거 외국 거 그냥 사와.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발하려고 쓴 돈은 그냥 낭비가 된 거고 세상에. 이건 또 이거대로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된 게 전부 MB 직접 지시라니까. 그러면 이명박 MB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MB가 책임져야죠. 하나도 그런데 그런 거를 수사 선상에서 다 빼고 네. 실무자들을 닥달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재판관이니까 반이 무죄가 나오잖아요. 지금 방산비리 수사가 엉터리인 게 네. 반 이상 무죄 나오고 있어요. 이거 20대 국회에서 좀 털어야 되는 무죄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불량 장비가 들어왔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게? 다 무죄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사할 사람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당사자, 당사자 제대로 된 이 구조적으로 이 방산 비리를 네. 야기시킨 책임자를 수사를 안 하니까 엉뚱한 사람만 하니까 그러니까 배임의 독직 사건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기 뭐냐 뇌물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시험평가서 조작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니까 그 뭐 대령 중령들이야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이 가격에 해내라는데 참모총장이 독촉하는데 아 그래서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는데 근데 공문서가 뭐 좀 이상하다. 네가 뒤집었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반의 재판 가서 무죄 나오지. 이게 황당한 일인데요. 이거 20대 국회에서 좀 한번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비리. 내가 지금 그거 하겠다 그래 이 난리 난 거 아니야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심지어 일베조차도 네. 이 방사선비를 체결해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일베도 그래요? 근데 일베는 이제 순전히 네. 자기들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상한 그 무슨 집단으로 몰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미지 바꾸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요. 근데 뭐 개그 콘서트에서도 방산비리 이야기가 다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짜릿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우리의 무기 장비 이런 거는 우리가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그럴 때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걸 중요시하는 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무기 장비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김종대 단장이 어디선가 방송 인터뷰한 걸 제가 잠깐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우리 자식들, 네. 우리 아들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좀 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네요. 그런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이제 우리 김종대 단장이 20대 국회에 진출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심지어 일베조차도 네. 김종대 단장이 응원하는 거야? 방산 비리 하면 일베는 김종대 단장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원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려고 정치 후원금 막 보내는 거 아니야 일베에서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선거 공약도 일베에서 제일 높이 평가받았죠. 아 진짜? 그래서 그거 한번 일베 네. 뭐 오마이가 썼죠. 네, 일베 지지하는 이상현상 일베가 지지하는 정의당 국방 공약 나갔는데 네. 사실은 그런 생활상의 문제에 저는 진정성이 통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방산비리를 자꾸 뭐 시험평가서 중량이 조작했네, 대량이 조작했네, 그 다음에 뇌물을 먹었네 이런 건데 이건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지. 그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을 입고 있고 총알에 뚫리는 헬멧 착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발사가 안 되는 포를 갖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땀이 차가지고 저 통풍이 안 되는 군복이 있고 저기 이런 게 주렁주렁 너절너절하게 쌓여 보십시오. 예, 이런 게 다 용인되고 방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결국은 내가 이거밖에 대접 못 받는구나 하니까 병역 문화가 나빠지고 네. 사실 이전에 공군 골프장 청주에서 그 군 골프장에 가서 마을 유지들 초청해가지고 지휘관이 온갖 똥펌 잡고 아주 네. 지천으로 술을 먹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활주로에 문 열어줘가지고 승용차가 민간 항공기 뜨고 내리는 활주로로 들어가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지랄 연병들을 하면서도 저기 왜 자식 같은 아이들을 안 챙기냐고 왜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병사들하고 장군들은 이거 뭔가 체질이 잘못된 건데 진짜 정말 그냥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네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야. 이렇게 해놓고 국방안보를 튼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창피하지 않을까? 그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예.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안보를 소중히 생각하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숨어가지고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 군대 현 주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에서 김종대가 있는 한 4년간은 깨끗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제 혼자인 것 같고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누가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팟짱이 도와드릴게요. 에이, 김종대 의원이 열심히 할 거고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또 김종대 의원에 대한 지킴이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함께 해야 돼요.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지킴이 역할까지도 네.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세현 장관이 걱정하셨어요. 지금 하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 비리 잘못된 문제들 다 이거 해결하려면 김종대 하나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테러 위협이 있다고. 아니, 그렇잖아요. 네? 저 무기업자들. 지하철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네. 당부하는 알아보시는 시민들 많아요. 정말이요? 네, 요즘 갑자기 버스... 많아졌어요. 진짜요? 네. 버스 그런데 지하철... 그 와중에서 어떻게 테러를 해? 그리고 시민들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러라 그러면은 전치 1주만 당하자고. 전치 1주만. 그럼 네. 나 다음 사장 걱정 없어. 괜찮아. 재선까지. 네, 고고고 고고싱이야. 예, 해줘. 그러니까. 아 테러 해줘. 1주만. 그렇군요. 우리가 그 김종대 의원을 지키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시민들이 김종대 의원을 지금 지하철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군이군요. 저희가 이제 그 5.18 광주 시민군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민군이 김종대를 지켜냅시다. 4년 동안. 예, 예, 그래서 정말 잘못된. 아니, 도대체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두 아드님. 그죠? 근데 지금 막 통풍도 안 되고 막 더워 죽여 총알 하나 들고 혹여라도 무슨 국지전이라도 발생할 때 이 아이들 군대에서 더워서 전쟁 못해 그죠? 몰랐으면 몰라도 네. 알고는 가만히 안 있지. 되죠. 이대로는 네,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